원주시가 꿈이룸 바우처 사업 대상을 기존 학원과 교습소에서 개인 과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 학원이나 교습소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단절과 과외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원주시 설명입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을 일주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꿈이룸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과외 수업을 학원으로 바꾸거나 학원 일정을 조정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갑자기 과외까지도 허용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 초등학생 3명이 있어요. 바우처 준다니까 애들 학원비 좀 줄여보려고 과외도 빼고 학원으로 바꿨는데 갑자기 과외도 된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당장 다음부터 시작인데. 최근 꿈이룸 사업 시행을 앞두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국영수 학원들이 교육청에 논술과 독서, 사고력 수학 등의 과목을 추가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이제 1,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사들이 대거 과목 변경과 신규 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원비도 인상되는 분위기입니다. 피아노와 태권도 등 대표적인 예체능 학원들 중에는 수강료를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체능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부족하다 보니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230억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장 공약 사업이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서는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 과정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바우처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국영수 수업을 하면서 과목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발이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